드디어 무대 위에 막이 오르고 류시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한 동생을 잃은 슬픔을 류시원은 팬들 앞에서 숨기지 못하는데요. 뭐고 뭐 언더니 저하고는 너무나 친했던 동생이고. 예, 私とは とても親しかった 弟のような 後輩であり. 그랬던 박용화 씨께서. 예, そんな 박용화 さんが. 저보다 먼저. 예, 私より 先に. 하늘 나라로 가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今日は来てくださった皆さんのために. 사실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나가서 준비도 たくさんしてきましたので. 하늘나라로 간 박용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류시원. 부디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기를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 굉장한 스타들이고 막 굉장히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러는데 저 정도로 철저하게 외로운가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류시원 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참 친했던 친구예요. 네. 그 우리 용화라는 친구는 너무나 착한 친구고 효자고 제 아주 친한 베스트 동생 중에서도 제 오른팔 왼팔 중에 한 친구였고 정말 평생을 같이 갈 친구였는데 저도 좀 솔직히 지금도 이해도 안 가고 그렇긴 한데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용화 때문은 아니지만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장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을 보는데 네.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건 그 친구가 누구보다 참 친형처럼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아 내가 좀 먼저 형인데 뭐 요즘 힘든 일 없니 이렇게 조금 친형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형처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친형제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동생 박용화. 하늘에선 부디 아프지 않기를 류시원은 마음에 담아 노래합니다. 레이싱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류시원이 일본을 다시 찾았습니다. 레이싱 경기장이 많지 않은 한국.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본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잠을 일단 좀 많이 못 잔 데다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데다가 오늘 연습도 못 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컨디션도 뭐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러네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류시원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 버스로는 21대, 무려 900명에 가까운 팬들이 모였습니다. 1996년 연예인 최초로 카레이싱 면허를 따고 지난 2009년 레이싱팀을 창단한 류시원에게 이번 경기는 아주 중요한 시합인데요. 자욱하게 깔린 안개 때문에 전방 5m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 결국 첫날 경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 와서 레이싱 하려고 이제 준비 많이 했는데 여기 좀 너무 악천후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오늘 예선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비상이 걸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내일 꼭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레이싱이 펼쳐질 경기장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틀 연속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류시원은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레이싱 선수이자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기도 한 류시원. 바쁜 스케줄과 궂은 날씨로 연습 한번 하지 못했다는 류시원. 경기장을 달리는 것은 시합이 시작된 지금이 처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선수들과 스태프들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시원은 과연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일본 코너를 빠져나온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는 미끄럽고
거기에 안개까지 짙게 깔려 시야가 좋지 않은 경기장. 그야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천후 속에 이뤄진 경기에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뉴시원 팀의 차량이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과연 뉴시원 팀에서 우승자가 나왔을까요? 장순호가 1등이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나?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등, 3등, 4등, 7등 했어요. 유시현 선배는 몇 등 하셨어요? 네? 유시현 선배는 몇 등 하셨어요? 아, 7등이요. 7등이요? 네,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7등 뭐 대단한 거. 총 18개의 차량 중에서 상위권에 든 유시현 팀. 더구나 연습 한 번 하지 않은 유시현은 7등을 기록했습니다. 뭐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근데 내가 10번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7등까지 날아간 건데 1, 3, 4, 5등이었어요, 원래. 뉴시원은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뻐하고 싶습니다. 프로팀 창단 이후 첫 우승, 뉴시원에겐 잊지 못할 날입니다. 쿠폰 안 열었어, 오늘? 오늘 1, 2전. 네, 1, 2전 다 우승해요. 지금 그 기분을 누구와 함께 같이 하고 싶으세요? 네, 우리 모델들하고 함께. 감독이 그러면 안 되죠. 경기가 모두 끝난 시간.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도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유시원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요. 유시원의 이러한 자상한 배려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라네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일본 팬들의 차량 행렬. 변하지 않는 이들의 응원이 있기에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연예인이기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던 스타 류시완. 때론 힘들고 아프지만 그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류시완은 행복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가 사실은 류시완 씨한테는 휴가 아니에요? 너무 바쁘게 활동하다가 이렇게 조금 짬을 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휴가 같은 거예요. 네. 이번 콘서트 끝나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좀 차라리 좀 쉬고 있고요. 쉬면서 이제 뭐 버려놓은 일들을 그냥 이렇게 좀 정리만 하고 있으니까. 뭘 버려놓은 걸 쉬면서 정리해요? 뭐가 이렇게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레이싱 팀도 있고. 레이싱. 그다음에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저 같은 이런 연기자, 가수 이런 후배들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양성을 하고 싶어서 준비는 되게 오래부터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친구를 하나 만나서 유시원이 이번엔 제작자로 변신했습니다. 로티풀 스카이라는 신인 가수를 배출한 것인데요. 웃기네라는 노래로 가수 활동을 했던 어린 소녀 하늘이가 부이시한 매력을 가진 로티풀 스카이로 9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은 게 뉴시원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뭐 이제 아이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남들 의식을 좀 별로 안 하는 편이라 저는 그냥 모자도 잘 안 쓰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시간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일본에서는 정말 제가 일본 팬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그냥 일하는 곳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서 도착하는 순간 체크인도 안 하고 바로 촬영장 가서 촬영하다가 호텔 일 호텔 일 호텔 일 호텔 공항 예요. 그 정도로 촘촘한 일정이잖아요. 예. 편의점보다는 더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파는 아주 우리나라 대형마트 같이. 대형마트는 아닌데 소형마트인데 대형마트처럼 없는 게 없는. 그냥 재밌는 그런 24시간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그냥 바람 쐬러 거기나 갔다 오자.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다예요. 네. 네. 참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탑스타 류시원 씨 참 알고 보니까 외로운 사람이네요. 외로운 사람이고. 네, 외로워요. 네. 자꾸 쫓아다니면 우리가 특종 하나 하겠네요. 올해나 뭐 내년 초나. 예. 아니 제발 특종 좀 잡을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네, 저 진짜 그래요. 예. 40대 이제 내년에 40대니까 이걸 미리 자꾸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40대가 됐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20대 때는 일만 했다면 30대 때는 조금은 또 다른 거에 도전하는 유치원이었고 40대에서는 또 다른 곳에 도전을 하면서 40대에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40대 유시원의 어떤 가족 그런 모습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주예요. 어쩜 많이 너무 많이 아니 남자한테 조금 조금 말을 한 말을 다 해 그래. 나는 뭔 소리를 하냐고. 늘 어머니한테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늘 아들로서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요. 예, 빨리 좋은 가족도 만들어서 예쁜 손자 손녀도 안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사랑하고요.